저번 아이서 덕임은 반성문으로 인해 한껏 눈물을 머금게 되고 반면 산이는 소소한 복수를 할 수 있어 통쾌해야 한다. 그러던 중 늘 문제가 됐었던 호랑이가 궁궐로 침입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타이와 함께 주상전하께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타이에 대한 죄와 벌 그리고 용서의 시간이 끝나고 평온한 밤을 보내던 산이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 또 물어볼 게 남았느냐?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너 여전히 폐관 소설을 읽어주고 있느냐? 제가 책을 읽어주든 말든 나으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명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명을 따라야 하냐고요. 나으리가 제 우전이라도 되십니까? 위험할 건 안다. 하지만 너밖에 없어.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책을 읽어다오. 부탁한다.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라. 저쪽으로 가면 무사할 것이다. 가라. 타위를 시작한다. 당시 타이는 주상전하의 신분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세손인 신분으로는 죄를 물어 처벌할 일이었다. 한순간 겸사선아으리처럼 보였어. 그런 덕임은 산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옹주들이 말한 대로 영조가 좋아하는 소설을 주제로 필사일을 하게 되고 성가 덕임? 예. 필체가 아주 훌륭해. 자. 예상대로 영조는 기분 좋게 책을 받으며 글씨를 잘 썼다고 돈을 주며 소원을 묻게 된다. 그런 덕임은 세손자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반면 영조는 그 말에 분노하며 책을 찢어버리게 된다. 부디 동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 세손을 용서하라. 기다려, 성덕임. 전하께서 네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전하. 그렇게 덕임은 살고 싶다며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말하며 이에 영조는 감명받아 덕임을 용서해주게 되고 대전에서 나온 덕임은 과도한 긴장이 풀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만다. 그날 밤 영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산이를 찾아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비로소 용서를 하게 된다. 두
두번 다시 이러지 마라. 나 덕임아, 그래,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원한 적 없사옵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덕임아. 아직까지 산이가 세손자인 줄 모르는 덕임. 그런 산이는 언제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을까요? 아울러 티격태격하기만 한 귀여운 이 둘의 관계, 점점 더 위기의 그늘을 가져올 인물들은 또 누가 될까요?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 서로가 위기에 처할 때 밀고 당겨주는 산더기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서로의 붉은 옷소매를 보듬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